교회에서 사는 성자처럼 사는데 일단 교회 문 밖으로만 나가고 그리고 새 속에 문 들어서 하나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 일반 사람과 같이 산다. 이 종류도 사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보람있고 영생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매진하고 노력하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런 주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이런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런 사도 바울의 예인들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관제에 비유하고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이런 그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재물과 봉사를 위해서 자기가 도구로 쓰임 받기를 내가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재물로 제사의 재물로 바쳐줘도 되잖아. 기쁘게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는 온전히 불에 타서 없어질지라도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린다면 자기는 더 이상 기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훈련된 삶을 말합니다. 자기를 관제로 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갈아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절제와 영성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고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 아주 묵묵하게 지내면서 조용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면서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네 번 유행을 하면서 천국 유행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 그런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가 혹독한 훈련을 했으면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자랑을 죽이고 자기 고집을 죽이고 자기 의지를 죽이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 성도들에게 나는 간구라 그런 말 나는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닮았다. 바울은 본격한 자기 훈련, 그리고 영성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그런 극적인 환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인들이 그런 어떤 극적인 환상이나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도 전도자가 된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훈련이 영적인 훈련이 훈련한 다음에 일어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도전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악의 세력과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받는 것은 정말 예배소 6장의 말씀대로 성도들은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있고 구체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정신을 따라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 정신과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이렇게 결심한 주의 백성들, 이제 정말 힘들지만 그런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저희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